자, 홍천의 핀과 조선대의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자, 홍천의 핀 선수들의 공격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대회까지 홍천의 핀 이 팀이 DSB라는 팀으로 이제 활약을 했던 팀인데 홍천의 지원을 조금 받으면서 이번 대회 팀명을 조금 변경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상당히 뭐 기분 좋은 일입니다. 뭐 어쨌든 뭐 홍천군에 어떤 소속을 가져서 약간의 지원을 받고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자, 사실상 조금 따지고 본다면 홍천의 핀의 홈에서 대회가 치러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홈팀이네요. 자, 리바운드. 지금... 자, 좋은 장면이 나왔고요. 지금 조선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조선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뭐 선수 구성을 지금 보면은 박희훈 조선대 선수들이 지금 만만치 않아요. 자, 그리고 박매훈 불발. 이 홍천의 핀 팀에서도 지금 볼을 잡고 있는 전상용 선수가 힘이 또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그렇죠. 그리고 박내훈과 곽희훈. 우선 안쪽으로 인사이드를 공략했던 박내훈입니다. 저 선수가 조선대 이창석 선수. 지금 좋습니다. 지금 빨라요. 상당히 빠릅니다. 이창석 선수인데요. 빠릅니다. 지금 약간 홍천의 핀도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젊음인가? 요령에 있어서는 뭐 좀 낫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선대 선수들 멤버 구성을 보면 괜찮습니다. 전 멤버가 조금 전 들은 배창민 선수, 저 선수 상당히 힘이 좋고 득점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승부를 시켰지만 유창석 선수 굉장히 빠른 스피드 빠르고 근데 힘이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멤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선대. 자, 전상용의 자유투를 실패. 이 선수가 어떤지 모르겠네. 이 선수가 우선 최재우의 슛은 들어가지 않았었고요. 자, 박래훈의 패스. 그리고 전상용 포스트업. 조선대학교 나름 주전 선수들이 나왔네요. 다시 한번 최재우. 자, 이 선수가 슈터의 역할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 선수는 지금 올해 2학년 선수인가요? 뭐 오디오 게임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1학년답지 않은 작년에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아직까지 슛이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코트 위에 드론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드론의 소리와 그리고 바람이 굉장히 세네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는데 드론이 자, 좌중간에서 박래훈의 슛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기 있죠. 선수들의 모습을 또 지금 촬영을 하는 거죠.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오른손 좋습니다. 배창민 선수는 원래 굉장히 우러한 몸집을 가지고 힘을 이용했었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날렵한 몸을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많이 살을 뺀 것 같은데. 자, 이제는 뭔가 서대성 해설위원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외곽에서 슛을 시도하면 이거 아닌데. 자,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점수는 2-5. 조선대가 현재 석점 차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 자, 조선대의 공격으로 다시 출발을 하겠습니다. 최재우 선수는 여기서 슛을 던지면 안 돼요. 그렇지.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내주는 과정에서 전상용의 스틸. 지금 상대방에게 움직임을 익혔습니다. 약간의 좀 손 동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몸싸움이 거칠게 이어지면서 골 밑 전상용 어렵게 그리고 엔드원 가져옵니다. 저 엔드원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완전히 자리를 뺏긴 경우에는 그냥 시원하게 빨리 주고 그 다음 동작으로 빨리 옮겨서 본인의 어떤 오펜스 포지션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보다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렇게 되면 2점 슛을 그냥 줘버리는데. 자,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했던 전상용. 이 선수 슛도 좋습니다. 보면은 슛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나가는데. 박내훈의 백 동작. 박내훈 슛이 아까보다는 안 들어가네요. 어렵게 왼손. 그리고 전상용. 전상용 힘으로 이겨냅니다. 지금 퍼프샷과 그리고 반칙까지 이끌어냈던 전상용 또 한 번의 2점 플레이를 준비합니다.
이 장면이었어요. 지금 홍천 예피는 지금 전상용 선수? 전상용 선수가 거의 뭐 지금 뭐 거의 득점을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한 번의 추가 자유투를 성공합니다. 6대 5. 이제는 홍천 예피니 자, 한 점 차로 리드를 합니다. 지금 손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지금은 오펜스 파울이 선언됩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이렇게 뭐 엘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팔을 뻗는 동작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네. 자, 배창민이 교체아웃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수들이 사실 코트 위에서 플레이를 열심히 하다 보면 네. 순간적으로 본인은 파울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네, 본인은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나는 정상적인 동작을 생각을 하는데 아, 네. 아 그리고 지금 조선대의 슈터 역할을 하고 있는 최재우 선수의 컨디션도 조금은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들었어요? 네, 그렇죠. 더블 클러치를 네. 시도했습니다. 자, 지금 판정은 네, 조선대의 공격이군요. 네, 조선대 공격입니다. 자, 유창석의 공격 한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전상용의 힘이 너무나 좋아요. 지금은 볼 키핑 부분에서 네. 볼을 항상 디펜스와 가장 먼 곳으로 볼 가져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안일했죠. 네, 그냥 곽현의 패스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전상용. 현재 경기에서 전상용 선수의 캐리력이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전상용 선수의 저 뭐 다소 뭐 좀 무리할 듯한 저 어떤 뭐 몸싸움이랄까요? 네. 네, 저 부분 때문에 포스트업 동작이죠. 저 부분 때문에 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그리고 홍천 예피의 득점 부분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전상용 선수. 지금 보시면은 조선대학교의 지금 정규화 선수 네. 뭐 상당히 지금 체력적으로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몸싸움 때문에 체력저하가 아주 극심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화 선수, 배창민 선수 전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선 최재우 선수가 밖으로 이동을 했고요. 네. 정규화가 다시 코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압축 넣어준 이후에 전상용. 그렇죠? 아, 블락슛에 그렇죠? 막혔어요. 그렇죠. 자, 정규화의 좋은 플레이 그리고 네. 자, 유창석 파울. 빠르게 파고들면서 네, 파울이 안 불렸네요. 네, 자, 피스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픈 찬스, 곽희훈. 네. 아, 어느 정도 또 리바운드를 준비하고 있던 전상용인데요. 교체를 진행합니다. 남궁준수가 들어갑니다. 네, 지금 정규화 선수 또 뭐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두 팀의 경기가 상당히 재밌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안쪽을 파고드는데요, 최재우. 지금은 곽희훈 선수에게 볼을 뺏길 뻔했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 디펜스와 이제 오펜스가 이제 볼을 가지고 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뒤에서 디펜스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트업 동작을 가져갈 때에. 볼을 디펜스와 가장 먼 쪽 그러니까 지금도 치고 들어갈 때 볼이 디펜스가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좀 숨기고 갔으면 네. 좋지 않았을까 뭐 어떻게 보면 뭐 핸드원 동작들이 나올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곽희훈 선수로서도 네. 이제 수비하는 데 더욱더 까다로워질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저 선수가 지금 저 심장에 지금 까듭니다. 까는데 네. 지금 심장이 뭐 90 정도 가까이 되는 선수인데 조금만 그런 부분에서 발전을 하면 지금 슛도 뭐 안 들어가고 물론 있지만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파울 트러블과 함께 박래훈 선수가 자유투 투샷이 아니냐라고 어필을 해봤는데요. 네. 심판이 본부석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투샷이 아니다 네. 라는 말을 전달했습니다. 네, 뭐 지금 샷을 시도한 위치가 투샷 위치가 아니겠죠. 네. 지금 피크니컬 뭐, 파울이죠. 네, 지금 팀 파울이 걸렸습니다. 조선대가. 네. 그래서 뭐 7개부터는 원샷을 주게 돼 있죠. 네, 지금 남궁준 선수 이제 특기입니다. 이제 슬립 동작. 스크린 하는 척 하다가 그냥
이닝으로 돌진하는 대시하는 저 동작이 슬립이라고 그러는데 네. 강우준 선수 아까부터 저 동작을 아주 잘 즐겨 쓰네요. 박내훈 강하게 네, 포스터 네, 신장의 우위를 이용하는 부분인데 자 밖으로 나가는 볼을 카메라 감독님이 왼손으로 잡아줍니다. 자, 또 한번 교체를 했고요. 약간의 흐름에서 밀리고 있는 조선대인데 네. 아직 점수 차이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으로는 뭐, 너무나 충분해요. 네, 아직 뭐 승부를 알 수 없습니다. 네. 박희훈이 하고 듭니다. 오른손 들어갑니다. 자, 라인 밖으로 나와야죠.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최재우 저게 안 들어가네요. 네, 자, 좀처럼 들어가지 않고요. 자, 재차 시도하면서 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0대 7 박희훈 가볍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자, 네. 유창석 비집고 들어갔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박내훈 네, 박내훈 선수의 지금 슛이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네, 저 선수의 슛이 굉장히 그 확률도 높고 타이밍이 빨라서 네, 상당히 효과적인데 박내훈과 최재우 선수가 계속해서 외곽에서의 아, 슛을 시도하고 있는데 두 선수 들어가. 모두 좀처럼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그 타이탄 디펜스에 다소 좀 당황하는 듯한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좌중간 네 없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네. 여기서 하나 넣어주면 좋은데 네 좋습니다. 드라이빙 동작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결국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네. 자 그리고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현재 10대 7 4분 안쪽으로 남아있는 시간에서 조선대의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객관적으로 팀 파울 개수에서 지금 파울 트러블에 걸려있기 네, 때문에 네. 그 부분 빼고는 괜찮거든요. 그 지금 뭐 팀 파울 걸리는 분이 상당히 지금 뭐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요. 네. 지금 뭐 조선대학교가 역시 뭐 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기존의 3대 3 팀보다는 뭐 저 선수들은 운동을 하다가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체력적인 면에서는 후반전으로 갈수록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역시 뭐 계속 재차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뭐 3포인 지금 홀드를 쏘고 있는 저 선수가 네 최재우 선수죠. 저 선수도 마찬가지로 3포인보다는 뭐 좀 전에 지금 프리를 얻어냈듯이 링으로 자꾸 들어가는 동작을 해주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내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서대성 해설위원의 말씀처럼 최재우 선수가 외곽에서의 슛보다는 인사이드를 파고들면서 1점 네. 슛을 조금 시도할 것을 네. 시도할 것을 기대했는데 네, 자꾸 네. 지금 들어가지 않는데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네. 네, 한 가지 이제 저 선수가 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네. 자신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평소에 네. 잘 들어갔던 거죠. 뭐 아까 첫 게임 중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승준 선수 슛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그 슛이 뭐 어떤 뭐 유명한 선수라도 NBA 선수를 하더라도 슛이 안 들어가는 날은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아, 네, 확률이 너무 떨어져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되는 날은 뭘 해도 되는데 네. 네. 안 되는 날은 뭘 해도 그 유명한 뭐 지금 NBA 뭐 스테판 커리 같은 선수도 예. 안 들어가는 날은 정말 안 들어갑니다. 네. 그런 날은 본인이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주는 것도 뭐 상당히 뭐 현명한 거죠. 네. 네. 그렇죠. 저렇게 들어가면 맞기 힘듭니다. 네. 자, 네. 최재우 선수가 인사이드를 공략을 하면서 우선 또 한 번에 귀중한 1점을 가져왔고요. 골 밑에서 전상용. 네. 스피드와 유연성. 뭐 신장도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들어가면은 힘듭니다. 볼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좋은 디펜스가 네, 나왔죠. 전상용 선수가 확신에 차서 맞았어 네. 크게 외칩니다. 이 장면에서 최재우 선수의 인사이드 공략이 상당히 돋보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점수차가 조금씩 벌어집니다. 넉점차 전상용. 아, 네. 조선대는 네. 이 전상용을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참, 굉장히 좀, 네, 좀, 또 시도합니까? 자, 정말 한번 기대를 조금 또 시도합니까? 해보고 싶긴 한데요. 자, 네. 과연 서대성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최재우 선수의 외곽이 과연 경기 마지막까지 안 들어갈 것인지 글쎄요. 뭐
사실 이제는 들어가더라도 약간의 승부가 너무 기운 상황에서 들어갈 확률이 있겠죠. 지금 저렇게 되면 자꾸만 뭐랄까 나머지 선수들 자꾸만 마음이 급해지죠. 그래서 점수 차는 줄어들지 않고 시간은 자꾸 가죠. 그러면 네. 점점 더 이제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제가 순간 네. 제가 선수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제가 선수여도 네. 점수가 좀 나네. 근데 그렇죠. 외곽슛 세 개면 돼. 네. 그럼 따라갈 수 있어. 라는 네. 생각에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약간의 그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지금 뭐 지도자가 지금 동석을 안 했지만은 네. 전략이 있으면은 뭐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확률 높은 쪽으로 가자. 그래서 누구 또 누구 오펜스가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지도자가 동석을 안 하다 보니까 선수들끼리 풀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6점 차이가 나고 뭐 파울 트러블도 걸려 있지만 그래도 확률을 갖다가 가지고 가게 되면 찬스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곽기훈의 스텝백이 있었는데요. 자, 불봐야 됐고. 지금 스텝백은 푸시하는 동작이 조금 약했습니다. 네. 좀 밀어놓고 디펜스를 좀 했으면 좋았었는데. 네. 자, 박래훈이 외곽으로 빼줍니다. 자, 그리고 남궁준수. 서대성 해설위원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밖으로 네. 빼주는 패스도 굉장히 좋다고 네, 하셨는데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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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네. 한 두 개만 정도만 더 들어가주면 상당히 좋은 게임 될 것 같은데. 네. 배창희 선수도 슛 능력이 있습니다. 네. 아, 지금은 인앤아웃. 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급합니다. 네. 근데 이번 경기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뭔가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박래훈 터집니다. 네. 조금 늦게 터졌습니다. 늦게 터졌지만 아주 뭐 팀이 어느 정도 리드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천 선수는 뭐 슈팅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근데 뭐 너무 안 들어가는데 좀 터져주네요. 유창석 센터 쪽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 전상용 편하게 가져갑니다. 박희윤, 마운패스 읽혔어요. 또 더군다나 조선대학교는 평소에 연습하던 볼이 아닙니다. 볼이 아니고 코트도 뭐 3대3 연습을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볼도 평소에 사용하는 볼이 아니고 코트도 평소에 코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확률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디펜스하고 그래서 뭐 엔드만을 노린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저렇게 해서 자, 그렇죠. 최지우. 그렇죠. 빨라요. 그렇죠. 오른손으로. 네. 좋습니다. 빠르게 날아올랐습니다. 네. 스피드가 빨라진 경기. 네, 또 팀 파울이니까 또 프리드롤을 또 주게 됩니다. 자. 지금 자유투는 상당히 큰데요. 큽니다. 네, 뭐 프리드롤 뭐 박리현 선수가 좋은 슈터긴 합니다만은 뭐 절대 지금 100%는 없기 때문에 리바운드 해야죠. 자, 팀 파울에 걸려 있기 때문에 자유투 투샷 박래훈 1구 들어갑니다. 아, 네. 뭐 이구가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1분 16초를 남겨둔 상황에서 조선대학교는 현재까지 자, 팀 파울 9개, 20대 13. 뭐 좋습니다. 뭐 첫 게임이고 역시 뭐 대학생다운 어떤 그런 패기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파울 콜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차차 경험을 쌓게 되면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전상용 마지막까지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거의 뭐 지금 네. 뭐 예전에 NBA 비교하게 되면 뭐 샤킬 오닐입니다. 네. 뭐 어떻게 감당을 못 하고 있는데. 자, 그 정도로 오늘 경기 이번 경기를 지배를 했던 전상용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 경기를 끝낼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네. 거의 뭐 게임은 조선대학교 힘들어졌습니다. 네. 네. 자, 자유투 성공하면서 양팀의 경기 종료됩니다. 네. 홍천의 핀과 조선대의 경기 21대 14 전상용 선수의 캐리력과 함께 네. 홍천의 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상당히 재밌는 경기였죠. 네, 재밌었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 역시나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삼성 선더스와 한솔레미콘의 경기 잠시 후에 네. 돌아오겠습니다. 네.